우리 엄마네 가족을 보면 다 제각각이야. 4인 식구를 보면 다 제각각이야. 각자의 집이 다 있어. 우리 왜 갑자기 난 순간에 그게 뭐였지? 토끼장. 토끼장? 아. 왜 토끼장에는 이렇게 다 각자 각자 집이 이렇게 네네, 아파트처럼 네네, 있잖아. 네네. 그래서 다 각자 그 방에 들어가 있어서 절대 이 4인 식구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엄마 또한 답답한 세월을 너무 많이 사셨어. 왜? 내 남편을 보면 엄마가 답답을 하고 내 자손을 보면 나를 따라주는 자손은 괜찮은데 또 지 아빠 닮은 자손을 보면 답답해. 왜 그런 썩소를 지금 하세요? 어? 대답을 해주세요. 다 아빠 닮은 그 뭐라 그래 시도도 못하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주는 자손을 보면 엄마 편인 척하면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아빠 편인 맞아. 그래서 엄마가 목소리가 커서 이 집안에서 엄마가 대장인 것처럼 보여. 맞아요. 근데 목소리만 크다 뿐이지 네네네. 실상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엄마는 삼키는 스타일이야. 근데 고집은 아저씨가 다 부리는데 말수가 적다 보니까 입 다물고 꽉 다물다 입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땐 아저씨가 착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 아저씨가 오히려 그래도 호인이에요. 그치. 에이. 근데 안에서는 고집불통. 고집이 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구들 간에 지금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걸로 보이고 엄마는 뭐 자손들이랑 말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 내 눈에 친분이 있어서 엄청 친해갖고 아이들이 먼저 나한테 조잘조잘해서 엄마 나 이런 일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요 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말을 무시를 하며 이게 엄마가 소리를 지르나 이게 크게 이렇게 말을 해서 애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는 엄마가 말을 먼저 걸어서 하는 거지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갖고 엄마 엄마 하면서 기집애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아까 뭐 엄마가 시도 두고 못한다고 했지 네네네. 아이들이 아빠의 성향을 좀 많이 닮았고 각자의 고집들이 너무 세. 네, 다 강해요. 네. 그래서 그나마 대답하는 자손이 엄마랑 친분이 있고 나랑 이 아이는 친해요라고 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 그냥 애들이라도 친해야지. 남편은 안 친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 남편은 남의 편이래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고 남 밖에 있으면 놈의 편이고 그렇듯이 엄마 그냥 이제 체념하고 살았어. 이제 와갖고 이혼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아니, 답답하고 아니. 뭐라고 내가 입 아프게 소리 질러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잘못만 하지 마라. 그냥 나쁜 짓 밖에서 나쁜 짓만 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데 엄마도 원래는 내가 잘나야지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남편이 귀 기울이게 듣지를 않으니까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만 미친년 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들 싸우는 거지 원래는 겁나 많이 싸워야 되는 두 부부예요. 많이 싸웠어요 초창기에는. 왜? 네. 서로 이거를 자리 싸움을 해야 되거든. 기선제압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틀리니까 그걸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저씨가 선택한 건 입 다무는 거야. 아 말을 섞어봤자 어차피 싸움밖에 안 되고 맞아. 답답하고 엄마 고집 못 꺾거든. 둘 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냥 이 집은 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토끼장을 얘기한 게 각자의 방에서 다 들어가고 각자 생활을 하고 각자의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지 이 4인 식구가 집에 그냥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화합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저씨도 그간 내가 밖에서는 하는 일이 사람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일에 지장이 있거나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서 근데 아저씨가 뭐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대기업 다니고. 뭐 대기업에서 뭐 해요 그러면? 그냥 사무직. 사무직? 그러면 그 회사 자체가 그런 기술을 뭔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회사인가? 현대모비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30년 차. 왜냐면 나는 순간에 계속 왜 공장 같은 게 보이지? 아저씨가 공장 할 만한 성격, 그런 기술직 갖고 갈 성격은 아닌데 그 회사를 보여준 거구나. 깐깐하게 생겼어. 깐깐해? 내가 볼 땐 전도사 같아. 그냥.
전도사? 전도사. 그거 있잖아. 양복 딱, 항상 양복만 입고 출근을 하니까. 아. 안경 딱 쓰고. 아, 딱 쓰고. 여기서 성경책만 딱 하나 내면 전도사. 섬마을 전도사처럼 생겨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선비, 옛날에. 그냥 막 입 다물고 고사한 척 하고 있으면 선비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일하는 쪽 안에서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난 보여지고. 그리고 자리 싸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저씨가 이동을 했었을까,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이게 무마가 됐었을까? 이동은 뭔가 안 했는데 승진을 했어 작년. 그것도 이동이야.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동이지. 뭐 이렇게 지점이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이동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일적으로는 솔직히 불안해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엄마가 참고 사나 봐. 살아야 돼요. 그냥 거기 회사 완전히 잘 다녀주니까 돈은 벌어오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그냥 부부간에 뭐 애정, 그런 게 사랑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없고 그냥 무늬만 부부인 듯이. 근데 서방이 서방이 집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재작년까지 엄마한테 엄청 집착을 했어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엄마는 원래 한 군데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근데 본인은 삶의 변화가 크게. 해본 적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일집 다니면서 이렇게만 하셨을 거고, 엄마는 그래도 내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니까 불안한 시기는 있었으나, 엄마는 두 분이 이혼서 절대 없어요. 그냥 티격태격 그냥 가다가도 또 마음 맞는 시기가 우연하게 있으면 또 그걸로 또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엄마도 없겠지만 이 기운에 봐서도 그냥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자손들 중에서 난 큰 자손이 지금 보이는데 얘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 요새 답답하더라고.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 감옥에 갇힌 느낌이야, 자꾸. 그래요? 내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얘도 좀 성격 고지식한 건지. 네, 고지식해요. 아버지의 그런. 디자인하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책임감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미련하게 보여, 나는. 그 성격 자체가. 그렇지, 곧 좀 우직하지. 그러니까 답답한데도 참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미련해 보여. 근데 본인이 그거를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걸 놔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이 나름 마음속에서 되게 많은데 변동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네. 마음속에 혼자만의 변동수지. 이 아이가 쉽게 막 엄마 나 직장 옮길게요 라든가 엄마 저 다른 일을 할래요 라든가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 아이도 뭔가 그래도 생각이 되게 많은 친구야. 생각은 많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를 실천을 하는 게 되게 두려움이 많고 어려워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성격은 절대 못 된다는 거. 즉흥적인 건. 그래서 되게 조심성 있고 책임감 있고 되게 엄마 말대로 우직하게 들어와. 그나마 장남이라 그런지 그런 면에선 되게 좋게 보여져. 그리고 엄마 왜 이 아이 말할 때면 이렇게 미소를 지어? 그냥 다 맞아서. 얘한테 막, 네, 네. 맞아서? 얘한테 막 큰 엄마가 애정이 있나 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둘째가 더 예뻐, 이쁘기는.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막 흐뭇한 미소를 막 지어서. 다 말씀이 맞아서. 아, 그래서 웃은 거예요? 나는 그 답답하고, 요새 되게 답답하고. 그러는데 또 책임감도 있고. 맞아요. 엄청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힘든 거야, 심적으로. 왜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아이가 생각이 너무 어른스러워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둘 키운 거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맞아. 큰 사건 없었어요. 없었어. 진짜 없었어.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고 그냥 때에 맞춰서 더 늦춰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친구들 보면 막 문제 일으키는 애들 많고 학교 그만둔 애들 많고 막 문신하는 애들 많고 이러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런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도 지 할 도리는 다 하더라고요. 맞아. 왠지 알아요? 그거는 아빠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아이들한테 안 보여줬어.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대.
맞아. 술 아무리 많이 먹고 2시에 들어와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지각한 적이 없거든. 어. 남편도 너무 고마운 게 내 와이프한테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겠지만 그건 내 와이프한테만 보인 거야. 근데 내 하물며 내 자손들이라던가 밖에 있는 사람들, 친구분들 절대 나 흐트러진 모습 보인 적이 없대요. 그건 아저씨가 너무 잘하신 거 계신 거고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본받을 만큼 그렇게 되게 크게 생각을 해서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자질구레한 거는 엄마랑 다 상의하고 큰 거는 아빠랑 상의를 하는데 맞아. 뭐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아빠가 막 조잘조잘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얘기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아빠 뭐 이거 필요해 그러면 딱딱 해주는 거만 하고. 맞아. 그러니까 도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본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잘 갈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회사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동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동을 한 두 번 정도는 할 거예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근데 그것도 필요로 의한 이동이지 이 아이가 즉흥적으로 나 그만두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이동이 절대 아니야. 아버지처럼 뭔가 때때 맞춰서 가는 이동수지. 그래서 나는 이 아이 크게 걱정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잘 돼요. 근데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조금 늦게 하실 것 같아. 것 같아. 눈이 네. 되게 높아. 이 아이가 아니 눈도 높을 뿐더러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솔직히 못 느껴. 나이도 아직 어리지만 왜 이 나이 또래는 막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또 하면 그런 관심 없어. 결혼도 그런 하고 관심 싶고 없어. 이렇잖아요. 얘는 그 내가 빨리 굳이 성공하고 싶어요. 결혼 의미가 없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면에서도 난 안심을 했어. 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째가 그런 애들이 여자에 빠지면 폭발이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아 근데 얘는 아니라고. 그래요? 얘 따질 거 다 따질 걸. 오히려 따지다가 못 가게 생겼어 나중에. 근데 얘 둘째가 오히려 더 통통 튀어요. 네, 성격이. 타요, 얘는요 그래도 엄마가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들으려고는 노력은 해. 그래.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아닌 건 아닌 거야. 여자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뭐 이쁜 애들만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이런 요새는 엄마 이쁜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고요. 능력되고 일단 딸만 있는 집에 장가를 가야 되고 이런 거야. 이쁜 받으려고? 재산 다 물려받으려고 딸한테. 그리고 근데 아직 결혼 얘기한 게 너무 이른데. 인물은 필요 없고 엄마 그냥 집안도 괜찮고 그냥 일단 내가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여자들이 니네들이 여자들을 더 좋아하는 여자보다 여자들이 니네들을 더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래야지 가장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둘째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야지 여자가 나 좋아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사랑해야지 결혼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엄마 말을 무시는 안 하지만 앞에서는 하는 척 하되 뒤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견주해서 같이 곁들여서 행동을 하실 분인데 이 친구도 그냥 외고집, 온고집 약간 이런 고집이 되게 굉장히 강한데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서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들한테 욕먹는 거 싫어하고요. 승부욕도 강하고.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라이벌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얘는 더 잘할 아이야. 그리고 자손들이 다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아버지가 본보기가 잘 되셨나 보다 엄마. 그래서 나 자손들 내가 지금 몸 점을 봐도 되는데 뭐 나쁘게 얘기할 게 있어야지 엄마한테 나쁘게 얘기를 하지. 그냥 엄마 혼자만 보자면 아 내 남편이 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답답은 하지만 내 남편 직업 그냥 괜찮고. 아니 근데 내 나이 때 정도 이렇게 20년을 넘게 사는 부분은 그냥 애 때문에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엄마네 집은 탈 잡을 게 굳이 따지자면 엄마 하나만 놓고 엄마 감정만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시점으로 봤을 땐 내 자손들도 특출나게 잘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꼬집어서 나쁘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이 정도면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남편도 고집은 세요. 근데 할 도리는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도 잘 벌어와요. 그 돈도 어쨌든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관리하잖아. 아저씨가 꿰차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맨날 여자를 만나, 집에 늦게 들어와, 친구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요. 뭐라 그래? 엄마가 그냥 내 삶이 너무 일정하고 똑같고 아무런 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건가? 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볼까요? 엄마? 뭐 하시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네, 네. 그럼 뭐 하실 거야? 그럼 뭐라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애들 다 커서 이제 허무해. 그쵸. 그러니까 네. 엄마가 낙이 없어서 지금 엄마가 힘든 거야. 엄마가 낙이 없으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서방 출근시키고. 그쵸. 애들 챙기고 뭐 하고. 찐방 한정막 같아 언니들이랑 막 수다 떨고 따뜻한 데고 놀다가 또 밥할 시간 되면 얼른 4시에 집에 와서 애들 픽업해주고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생활이 패턴이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내 이제 딱 대학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는데 허무함 허무한 거 다녀야 되겠다. 근데 나는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는 것보다 뭘 배웠으면 하는데 차라리 뭘 배워요 지금 이 나이에. 아니 엄마가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거. 저거 이 눈썹 문신 같은 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노안이 와서 못해. 진짜로. 아니 엄마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운동 힘들어서 하지 굳이 엄마가 뭘 그렇다고 해서 뭘 차려갖고 뭘 할 거야. 경험도 없고 그렇게 그래. 않고. 그래서 난 엄마한테 지금 뭐 내가 사업을 하세요 엄마 뭐 장사를 하세요 라는 말을 아예 안 하잖아. 엄마가 낙이 없다며. 그럼 내 삶에 변화를 줘야 엄마가 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운동이나 배우는 것밖에 더 있어? 뭐 알바 이런 거 다녀 그런 거 하지 마요. 차라리 부동산 자격증 따요. 부동산 자격증? 어. 그래서 그거를 일을 하기보다는 엄마가 좀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봐봐. 차 그런 게 재밌겠다. 그거 못 할 것 같은데 힘들어. 그럼 뭐 할 건데 엄마?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손재주가 있어요? 아니면 음식을 잘해서 음식 장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 평생 주부로서만 사셨던 분이 갑자기 낙이 없어서 뭔가를 차려서 한다고 하기엔 무모한 도전이야. 없어! 그렇잖아요. 굳이 차려갖고 안 되는 거 날릴 돈 뭐하러 차려? 엄마 차려놓고도 걱정할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차리지 마요. 둘째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잘 돼. 어느 쪽으로? 내가 뭐 뭐라고 했어요? 애기들 갖고 탓할 게 없다고, 흐트러짐이 없다고요. 아니 요새 뭐 요새 알바를 해.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가 이제 상황마다 있을 때 이게 변동수라든가 뭔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 얘기할 건 있겠지만 지금 이 아이가 당장 뭐 직장을 급하게 취직을 해갖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야? 그냥 대학 들어 자기 용돈 하려고 이제 알바를 하는데 얘도 빈틈이 없어요 아주 맞아 타이트 모이고 그런데 이제 사장이 되게 젊은가 봐 고깃집인데 사장이 젊어서 29이래요 근데 대박이야 그 고깃집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배 아프고 본인이? 응 엄마 안 되겠대 나 학교 떨어지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안 돼 부스들이 학교 졸업해야지 그러니까 하, 그 사장이 아니 거기도 맛도 없는데 왜 대박이 났지? 인스타에 막 올려서 그런가? 거기는요 그냥 반짝터야 반짝터라고 근데 어린 나이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말 거예요 그거 깊게 생각해서 들을 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할 것 같아요 안 해 안 해요? 근데 이제 교수한테 이제 교수가 처음에 뭐 넌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가 저는 사업할 거라고 장사해야 될 거다 그래야지 빨리 일어나야 그렇다고 된다고. 지금 당장 그 사업을 얘가 잡진 않을 거라고 아이, 그럼 준비 없이 절대 얘 할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 얼마나 철두철미한데요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참 너는 다른 애들보다 좀 특이하다 벌써부터 장사를 할 생각을 하냐 왜냐면은 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죠? 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자기 삶의 질에 있어서 필요한 게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아니, 싶은 욕심이 있지 어렸을 때부터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나쁜 돈 욕심이 아니야 엄마 그게 터무니없이 나쁜 나 돈 무조건 많아야 돼 이런 욕심이 아니야 자기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뜻이고
아무렇게나 그냥 그런 거 순간에 보고 순간에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할 아이가 절대 아니니까 이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버지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엄마만 좀 재밌게 살아봐. 근데 엄마 시기에 오는 그 분 손님들 보잖아요. 그 엄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 집안은 크게 문제 없는데 내가 너무 아무런 그 사건 사고가 없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야. 내 스스로가. 간혹 계셔. 많진 않지만. 그럼 문제를 일으켜야 돼? 아니죠. 그렇진 않죠. 문제 일으키면 안 되지. 뭐 어떡해. 이미 이렇게 체념하고 산 거. 네, 맞아요. 응.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너랑 안 살아 막 그러나. 에이, 그래도 엄마 안 가. 네? 아, 그래도 엄마 안 가. 10년만 젊었어도 아저씨랑 안 헤어졌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근데 어느 세월에 시은 중반이 된 거야. 진짜 엊그저께 애 낳고 이제 길르다가 다 길른 내 나이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60. 그치. 그냥 그 내가 여지껏 뭐 하고 살았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왜 해놓은 게 없어요? 남편 이만큼 여기 끌어왔지. 애들 이만큼 키워왔죠. 그래도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뭐 했지. 아무 문제 없고 엄마 마음만 좀 다스리면 되실 것 같아.